아, 근데 나 오늘 생일인데. 근데 나 어제 여기 인중에 흉터 났어요, 여기. 응. 인중에 흉터 났어. 왜 하필 인중에, 왜 나는 자꾸 여기 그 인중에 그 상처가 날까요? 내가 이게 1년에 두번 정도 좀 피곤해, 몸이 좀 너무 극도로 피곤해지면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. 좀 혹한기나 혹서기, 혹한기나 혹서기 때 보통 좀 이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. 아니면 그입 밖에 포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입안에 구내염 생기거나 그 구내염 알죠? 그막막좀 하얗게 막 입안에 막 구멍 나가지고 완전 그 속쓰리 아려오는 거. 아 그래가지고. 인중에 이 포진이 생기는 바람에, 뭐, 물론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지만, 여자친구 있었어도 뭐 생일날에 여자친구가 내 생일 선물로 뽀뽀를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니야. 뽀뽀도 못하고, 이게 뭐야. 뭐 뽀뽀할 사람도 없지만. 고로 저는 오늘 생일에 누군가한테 생일 선물로 뽀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거. 젠장. 아, 며칠 전에 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봤죠? 그 얘기 있어요. 나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맘에 뒀던 그 친구가 있었거든? 나 군대 가기 전에 마음에 뒀는데 내가 마음을 얘기를 못하고 내가 군대를 가버렸어요. 그래서 내가 군복무 중에 걔가 남친이 생겨버렸고, 그리고 한 2012년인가 2013년인가 2015년인가 어쨌든 그때쯤에 결혼을 했어요. 그때쯤에 한 2015년쯤에 결혼했을 거야. 한 그때쯤에 결혼을 했고 지난 주말에 그 출산 소식이 왔어요. 아니 그 우리 매니저가 알 법한 걔하고는 전혀 다르네요. 걔는 내가 2014년 때 만났던 친구고.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맘에 뒀다 그랬잖아요. 2008년에 맘에 뒀던 애야. 11년 전이에요. 11년 전. 그래서 거기 11년 전 짝사랑 이제는 보내줄게. 그런 동영상을 올렸어요. 11년 전 짝사랑. 그러니까 결혼한 지 되게 몇년 됐었는데. 그러니까 내가 그 진짜 걔한테 대놓고 직속으로 거절당한 이런 게 아니고, 꼭 나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애가 결혼을 해버리니까, 그러니까 나는 충격이 커가지고, 그게 좀 마음으로 떠나보내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완전히 떠나보내기 그런 힘들었던 상황에 애를 낳아. 그러니까 내 짝사랑들은 항상 그래요. 내 짝사랑, 그때도 얘기했는데, 내 짝사랑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. 정말, 대면으로 해가지고, 내가 차인 게 아니고, 대면으로 차인 게 아니고, 걔가 다른 짝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애를 낳아버리니까, 그게 다른 주변 친구들 사이에선, 와, 축하해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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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뭐 이런 건데, 나는, 겉으로는, 되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면서 그러고서 나술 먹었잖아. 나그 11년 전 짝사랑 보내줄게 그 동영상 올리면서요. 나그 동영상 편집하면서 술 마셨어요. 결국은 나 편집하면서 술 마셨어. 뭐냐 내가 술을 마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술 마시다 보니까, 그것 때문에 내가 술, 막 술을 마시다가, 크게 됐어요. 그것 때문에 내가 술, 그, 결국 내가 그 짝사랑 그 얘기를 드러냈던 그 동영상 결국 나 그거 편집하면서 내가 맨정신에 편집 못 하겠더라고. 나 맨정신에 편집을 못하겠고 그냥 결국 술 마시면서 편집했어요.
결국 술 마시면서 편집했고, 그 술 마시면서 편집하면서 술 마시고 편집하고 뻗었어요. 그리고 뻗고 깨보니까 여기 인중이 좀 뭔가 붓기 시작하는 거야.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. 막 느낌이 안 좋고 막 쓰라리고 그러면서.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포진이 생겨 있는 거예요. 거울을 보니까 이게 포진이 생겨 있어가지고, 포진이 생겨서 뽀뽀도 못하고. 네, 그 상처가 겹치네요.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인중의 상처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.